안녕하세요. 아침 밥상 차리는 마실랭입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밥상이네요. 이번 밥상은 복용불고기 청주 냉삼 맛집풍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은 쓰개에서 시켰고요. 대패 삼겹살 독일산입니다. 8,480원. 그리고 종갓집 나박김치 8,480원. 그리고 한끼 적상추 2,050원. 깐마늘 2,580원. 소스가 있는 파채 5,960원입니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맛있게 아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용불고기는 간장 소스가 유명하죠. 그 간장 소스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50ml를 넣고, 진간장을 밥수저로 하나 사주시고요. 소주를 둘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린 파채와 물에 담가줘야 매운맛이 좀 사라지죠. 초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고춧가루를 2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고추장을 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이렇게 끓게 되면 얼추 익어가죠? 다 썰어내줍니다. 조금 남기셔도 되고요. 그러면 잡내와 기름기가 다 빠지게 되겠죠? 파채를 듬뿍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와 잘 비벼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용불고기풍 아침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철판을 따뜻하게 해서 고기를 올려주시고요. 아, 물론 은박지를 깔아도 좋겠지만 싫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상추, 마늘, 고추장, 물김치, 김치, 파채를 곁들이고 흰쌀밥을 준비하시면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어제 느끼한 걸 먹었거나 빵만으로 하루를 때웠다. 그러면 아침에도 든든하고 매콤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딱인 밥상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맛술랭 점수는 5점 만점에 4.5입니다. 왠지 제가 고기를 좋아하고 칼칼한 걸 좋아해서 싹 마음에 드는 밥상이네요. 그럼 와이프를 깨워야겠네요. 여보, 식사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고기 식는다. 빨리 먹자.